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입니다. 여러분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저스티스 리그가 슈퍼히어로 게임 장르를 재정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 타이틀은 이전 타이틀들과는 달리 혼돈과 전략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합을 제공합니다. 왜 이 게임이 여러분의 컬렉션의 또 다른 추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경험의 혁명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캐릭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투어사이드 스쿼드의 각 구성원들은 장점과 단점의 균형을 맞추며 꼼꼼하게 만들어집니다. 민첩성과 정신병적 예측 불가능성을 가진 할리, 퀸은 데드샷의 정확성과 전술적 기량과 극명한 대두를 이룹니다. 이러한 균형은 어떤 캐릭터도 제압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여 플레이어들에게 평평한 경기장을 만들어줍니다. 확장성은 또 다른 승리입니다. 이 게임은 사용자의 기술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초보 게이머든 노련한 게이머든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성은 난이도가 더 엄격하고 적응력이 떨어졌던 이전 타이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입니다. 이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전 슈퍼히어로 게임들은 종종 한 명의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여기서는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합니다. 솔로 히어로 서사에서 문제가 있는 팀 다이나믹으로의 전환은 게임 플레이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해줍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 있는 캐릭터로 안티 히어로 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게임은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의 복잡한 제어와 가파른 학습 곡선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게임의 깊이를 더하는 반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세부 사항 측면에서 이 게임은 오픈월드 탐색과 미션 기반 목표를 결합하여 자유와 구조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게임 환경은 여러분의 행동에 반응하여 각 결정을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캐릭터들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임의 복잡성과 학습, 곡선이 여러분의 경험을 향상시키거나 방해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슈퍼히어로 게임에 진화하는 풍경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이었습니다.